오늘은 집안 청소 데이입니다. 여기 옆에 이런 선반이 있는데 진짜 뭐가 많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싹다 꺼내서 오래된 거 버리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라벨링도 만들었어요. 와, 저 뭐야? 이런 깨끗한 포집이 있다고?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진짜 많아. 저희 회사는 오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 회사에 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최근에 캐나다 오피스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자리가 정해진 게 없단 말이죠. 저희 회사를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이런 커피 머신 이런 게 있고,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짐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뷰는 진짜 좋습니다. 북쪽 뷰 캐나다 플렉스가 있고요. 와,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누가 어디에 앉고 그런 걸 아직 안 정했는데, 사무실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빈자리도 많고 앉고 싶은데 앉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창가 자리를 선호해요. 저는 저 구석자리가 좋아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구석자리를 제 자리로 택했고요. 등에 벽에 있는 게 좋아서 이 자리를 골랐고요. 날씨도 좋아서 다운타운도 좀 돌아다닐 겸 회사에 와가지고 자리를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두 개를 설치했고, 파워나 이런 것도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다시 내일이나 모레부터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은 이유는 출구랑 이 뒷문이 있어요. 뒷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마주치지 않고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찍 퇴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점 또 하나는 뷰가 괜찮습니다. 다운타운에 이쪽 높은 빌딩이 별로 없어요. 저기 콘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블라인드가 고장나서 안 올라가. 그게 단점이긴 한데 아무튼 제 자리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컨도 바로 나오고 있고, 옆에 히터도 바로 있어서 겨울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오피스는 또한 1년 반 정도만 쓰고, 근데 그 이후로는 오픈 데스크, 뭐 호텔링 지정 좌석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 제자리가 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무실에 출근을 자주 할 거고, 저는 이제 정리도 마쳤으니까 나가서 햇빛도 쬐고 다운타운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내려서 회사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여러 가지를 느끼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캐나다 와서 알았어. 지하철역 가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 바람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회사가 텅텅 비었어요.
나이스. 원래 사 안 먹어봤어. 뭐야?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과는 살짝 다르긴 한데. 원래 이렇게 달라고 할 거 아니면 그냥 먹을래? 그냥 먹어. 어디가 돼?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이 시도하기에 난 적당한 거 하는 거야. 우리 때야. 아 뜨거. 아 근데 증거인 이번 주에 날씨가 흐리다 그랬는데 해가 잠깐 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도 해가 쨍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1월달 말에 2024년 새해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걸 많이 못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이 4월 5일이야. 4월이 벌써 됐어요. 2분기가 시작을 했어. 그래서 2, 3월 리뷰를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쯤 되면 이제 4월인데 무슨 새해 계획이냐. 새해 계획을 잊고 지낸 분이 많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었지라고 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제가 이번에 퍼포먼스 리뷰를 했었고 그 내용을 잠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통 등급을 맞았단 말이죠. 뭔가 보통 등급을 맞았을 때 예전에는 되게 보통 등급이면 뭐 B 느낌이 나잖아요. 예전엔 B면 조금 불만족스러웠어요. 아 A를 받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떨떠름한 깨림직한 찝찝한 느낌이 남아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보통 B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A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A등급 받으려고 뭐 일을 더 한다던가 제 시간을 그런 일에 더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단 말이죠. 이제 30대가 된 지도 또 좀 됐고 나를 알고 나의 능력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좀 아니까 그런 게 조금 용납이 되는 것 같아요. 리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 뒤에 붙어있는 연 캘린더인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일단 이걸 보면은 여기에 표시된 거는 유튜브 업로드랑 운동 간 횟수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월 달에는 보시면은 유튜브 업로드 4개, 운동을 15번이나 갔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간 꼴인데 이때 월말에 약간 미친 듯이 가서 이틀에 한 번이 된 것 같아요. 2월 달로 넘어와서는 11번, 뭐 3일에 한 번으로 줄은 거죠. 그러다 3월 달 돼서 7번 갔습니다. 4일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운동을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아 운동을 지금 긴장하고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핑계를 대자면 제가 2월 말에 아이슬란드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때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자고 하니까 피로가 쌓여가지고 초반에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각을 했습니다. 아 운동을 조금 더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다시 4월 달부터는 화이팅하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 중에 하나가 책 5권, 이 아래 있는 5권을 읽는 게 제 목표인데 읽기는커녕 지금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진짜 먼지 이렇게 한가득 쌓여있어. 책 읽기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대신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일단 여기 있는 거 싹 한번 얘기하자면은 학교는 잘 과제 잘 제출하고 있고요. 운동 이것도 방금 리뷰했고 구독자 K5000명 이거 어려울 것 같다. 이거 아무래도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집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목표 영어 공부를 추가를 했단 말이죠. 원래 제가 영어 공부를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열심히 했고 또 캐나다 와서도 영주권 따기 전까지도 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출근할 때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고 영어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진급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진급을 하려면은 어쨌든 시니어 레벨로 가야 되고 나중에 메이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영어를 진짜 잘 해야 돼. 영어를 잘 해야 돼. 영어를 잘하던가 일을 잘하던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플 결제를 했습니다. 돈을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뜨고 있는 스픽이라는 앱을 결제를 했고요. 1년에 1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마레보카라는 앱도 있어서 그것도 1년에 1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결제를 했고 지금 시작한 지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아직 뭐 앱이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하기는 조금 이러고 제 목표는 이거를 연말까지 꾸준히 하자. 뭐 일주일에 매일이면 사실은 좋고 일주일에 5번은 하자. 습관적으로 제가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앱이 보이면은 그때 이렇게 켜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공부하자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업무를 하면서 노트를 하나 새로 장만했어요. 제가 일을 할 때 저는 원래 되게 아날로그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아이패드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 필기도 다 그런 걸로 하고, 근데 저는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펜으로 쓰는 느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펜이 훨씬 더 저 기준엔 좋기 때문에. 근데 이런 노트를 갖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서 노션을 써요. 노션에다가 일하는 것도 중간중간 메모를 하고 하는데 그게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 노트를 쓰고 테스트나 과제를 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보잖아요. 계획을 하는데 컴퓨터 창에 띄워놓고 플랜이 있어. 뭐 10개 아이템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컴퓨터에 띄워두면은 메모장을 켜두면은 1번 해야 되는 거 하다가 메모장을 켜고 2번을 하다가 컴퓨터 내에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 화면은 제가 모니터를 두 개 쓰지만 제한적이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피로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메모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기 때문에. 근데 노트를 쓰게 되면 좋은 게 일단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를 쓰는 거이기도 하고 더 자유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두 개이지만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 다른 노는 공간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결론은 노트를 쓴다. 컴퓨터 메모장보다는 실제 노트가 더 좋다. 일할 때든 공부할 때든 더 좋다. 그리고 이걸 깨달아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 3월 리뷰는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되게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편두통이 자주 오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그나마 요가를 가고 하면은 두통이 없어요. 잠도 잘 자고. 네, 지난달에 운동을 진짜 몇 번 못해서 지난주에 진짜 두통이 너무 심했었고 근데 이번주에 좀 몇 번 갔더니 벌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직 연초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리뷰를 하시고 잘 못했다 그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정신 차리는 시간을 가지시고 혹은 새로운 목표가 추가됐다면은 이렇게 더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노트를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이런데 앞에다가 써놓으면은 매일 볼 수 있고 좋겠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옆동에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친구가 옆에 가깝게 산 적이 잘 없는 가까워서 좋아요. 그냥 이렇게 쓰라빠 신고도 갈 수 있습니다.